저는 저 경남 창원에 사는 올해로 만 50이 된 손주영이랍니다. 제가 몇 년 전에 주택관리사하고 자격증을 땄어요. 그래서 나중에라도 아파트 소장으로 전업하려면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필요한데 현직 소장님들의 추천도 있었고 또 좀 더 수준 높은 기사 자격에 도전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죠. 뭐 공부하는 과정이야 뭐 누구라도 그렇겠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하는 게 저도 많이 힘들었었는데 합격하니까 충분한 보상을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많이 좋습니다.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필기는 전기나 복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나마 다행히 문제가 좀 쉽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. 실기도 마찬가지로 뭐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게 나온 것 같더군요. 물론 제가 많이 맞춘 건 아니지만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라면은 전 과목 그 분량을 많이 압축해가지고 단시간에 볼 수 있게끔 잘 정리된 교재하고 두 분 교수님의 강의마다 그 중요 포인트를 체크해 주시는 것하고 기출문제 열심히 풀어봤던 게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필기나 실기 같은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. 우선 인강부터 1.5배속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씩 듣고 그 교재 정독하면서 영어노트 만들어가지고 개념 정리부터 했습니다.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로 넘어가서 하루에 2회씩 그 나눠가지고 꾸준히 한 8년치 정도 풀었습니다. 풀면서 그날 틀리는 문제는 오답노트에 정리하고 다음날 문제 풀기 전에 복습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죠. 노트 정리는 별거 없습니다. 뭐 일반 노트에 그냥 간단히 개념 정리 먼저 하고 암기사항이나 공식 그런 것들은 A4지에 정리해서 수시로 볼 수 있게끔 적어가지고 들고 다닌 게 이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노트에 그냥 용어 정리한 거 하고 될 수 있으면 A4지에 암기사항이나 공식 같은 거 많이 적어가지고 제가 출퇴근 시간에 볼 수 있게끔 한 장씩 접어서 들고 다닌 게 그게 답니다. 아무래도 여러 과목 가르치셨던 김상윤 교수님이 많이 생각나네요. 어떻게든 그 수강생들 쉽게 이해시키고 공부하게끔 그 앞머리 글자 조합에서 각인이 되게 강의해 주신 게 기억이 많이 남고요. 그 시험에 나올 것들만 집어주신 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. 두 분 교수님 모두 감사드립니다. 김상윤 교수님은 저 비전공장이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풀어가지고 강의를 해주셨고요. 김대광 교수님은 그 복잡한 소방 배관이나 조작기구들을 그 이미지 사진을 곁들여서 강의해주신 게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. 너무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처음엔 그랬었거든요. 기초 지식이 없어도 인강부터 차근차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그 각 과목별로 영어 정리는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면 진도 나갈 때나 시험 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슬럼프는 딱히 없었습니다. 그 필기 실기 1회 동시 합격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슬럼프는 딱히 없었습니다. 떨어질 땐 떨어지더라도 단 한 번에 필기 실기 합격을 목표로 잡는다면은 아마 슬럼프를 느낄 여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.